한분한분 한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톰 크루즈요. 송승호! 잘생겼다. 야, 실제 송승호 씨 맞죠? 저기. 예, 예. 어. 아, 여기요? 예. 어, 인사 부탁드립니다. 와, 대박. 아, 어떤 분이 멘트를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잘 쓰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정말 평소에도 너무나 자주 보는 프로고 좋아하는 프로인데 저는 정말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서 제가 나올 방송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웃긴 말을 하나도 안 했는데 앞에 있는 제작진들이 다 웃고 있어. 그러니까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웃었지? 어? 아니 PD, 여자 PD, 여자 작가들이 다 웃고 있어. 실제로 보니까 더 잘생기고 얼굴이 재밌는 거죠, 얼굴이. 야, 분명히 저희가 오늘 여름 특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본인만의 수트를 딱 입고 수트 섹시, 수트 섹시. 타이를 풀었잖아요. 어, 타이를 풀으면 여름. 다들 너무 시원하게 타이를 풀으면 여름. 오 감탄사를 자아내게 만드는 연기파 배우죠, 오연서! 네, 안녕하세요. 오연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기, 예능 모두 다 잡는 놀토 가족이죠. 이시연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좀. 또 좀! 네가 더 못했어. 자, 그리고 이분 소개 올립니다. 액션계의 귀요미, 주먹 요정이죠. 태원석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태원석입니다. 아, 태원석. 자, 이렇게 네 분이 오늘 포상 휴가를 맞아서 이렇게 놀토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플레이어 2, 꿈들의 전쟁. 자, 어떤 작품인지 설명을 송승헌 씨가 해주십니다. 예, 저희 작품 플레이어 2 꾼들의 전쟁은요, 가진 자들의 불법적인 돈을 또 저희들이, 저희 팀원들이 시원하게 터는 일명 팀플레이 액션 사기극입니다. 아주 재밌을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예. 궁금해요. 시현 씨, 어떤 역할입니까? 원에서랑 똑같이 천재, 예, 해커. 해커! 네, 천재. 천재는 해커? 아니고. 아, 그래? 천재 해커? 천재라는 설명은 없는데. 그냥 해커! 천재는. 보도자료 보니까 그냥 최고의 해커라고만 써있는데. 천재는 없는데. 아, 본인이. 자, 이제 개별 인터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친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왜 친한지는 몰라요, 두 분이. 아, 형하고는 뭐 제 데뷔작 MBC 남샌 여샌이라는 시트콤이 있어요. 남자샌, 여자샌. 네, 네. 제 데뷔작을 형님이랑 같이 해서 맨쓰리, 우먼쓰리. 네, 맞습니다. 그때 친구로 이제 그게 벌써 한 20년, 22년 됐으니까요. 그때랑 똑같으셨는데. 20대 초반 때. 예. 저희 그때 초등학생인데 대학생 역할을 하면서.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와! 어떻게 초등학생이 대학생? 어떻게 초등학생이 대학생 역할을? 세상에! 아, 나 사이라! 아이고, 야! 진짜 깨놓고! 깨놨어! 박나래 진짜 적당해라 박나래. 왜냐면은 나래가 수박 분장 하기로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난주 촬영할 때 아, 필승원이 오빠 오는데 수박 분장했다. 짜증을. 근데 오히려 한 개에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그래? 아, 맞아. 이게 오히려 나. 아, 송선 씨 그 놀토 출연을 앞두고 인터뷰할 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테니까 제발 정답을 알려달라. 아, 실제로 있어. 실제로 방송 한두 번 해보냐. 꼭 나한테만,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하래. 아니, 꼭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역시 한국의 톰 크루즈. 아니, 제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갈 것 같아서 네네. 오늘 같이 출연자들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진짜 저한테만. 작가님도 방송국 관계자한테 얘기하지 말고 저만 알고 있어. 1대1로 우리 둘이! 네. 우리 둘이! 아, 우리 둘만의 비밀로! 둘만의 비밀! 아, 살려왔겠는데? 저 그 정도 하면은 그래도 힌트를 주실 줄 알았는데 절대 안. 나 같으면 좋다. 절대 안. 제가 너무 사정하고 해서 겨우 알아낸 게